810은 니콘의 최상급 AF 모듈이 너드 밴스드 멀티캠 3500FX AF 모듈을 탑재하고 있는 기종입니다. 총 52개의 포커스 포인트를 갖추고 있으며 중앙부 15개의 크로스 방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AF 모듈인데요. 기존의 D800이나 D4에 탑재됐던 것보다 AF 정밀도로보다 개선한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일단 AF S 모드에서의 기능들을 살펴보겠는데요. AF 레버에 버튼을 누르고 다이얼을 전환시켜서 AFS 또는 AFC를 전환할 수가 있고요. AFS, AF 그룹, 자동 설정 이세 가지의 포커스 모드를 AFS 모드에서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. 먼저 싱글 단일 포인트에서의 AF 성능을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위상차 AF를 사용하는 DSLR이기 때문에 그중에서도 니콘의 최상급 AF 모드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상당히 쾌적한 AF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. AF 싱글에서의 사용성은 두 말할 필요 없는 상당히 쾌적한 성능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. 두 번째로 AF 자동 설정을 이용했을 때의 반응입니다. 싱글 단위 포인트에 비해서는 반응 속도 자체가 약간 더 느려지는 경향은 있지만 포커스 포인트에 특별한 전환 없이 근거리를 위주로 간편한 촬영을 하는 데 유용한 자동 설정이 되겠고요. 새롭게 추가된 그룹 설정 총 5개의 포인트를 이용하는 모드인데요.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5개의 F포인트를 자유롭게 변경을 할 수가 있는 그런 기능으로서 프레이밍을 중심으로 한 촬영에서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. 전체적으로 싱글 포인트에서의 강력한 위상차 F를 기반으로 상당히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잘 갖추고 있는 강력한 성능이라고 판단이 됩니다.